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의 다섯 번째 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그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그 뷰들을 배치하는 그 레이아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을 가로 방향이나 세로 방향으로 지정을 하면 그 방향대로 해서 순서대로 뷰를 추가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방향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의 뷰를 추가하고 나서 그 각각의 뷰를 어떻게 보이게 할 거냐. 그러니까 왼쪽으로 그 뷰가 추가된 영역 안에서 왼쪽으로 배치할 거냐, 오른쪽으로 배치할 거냐 이런 정렬 속성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패딩이라든가, 그러니까 패딩이라고 하는 건 안에 내용물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다음에 마진이라고 하는 건 다른 뷰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그러니까 부모 레이아웃의 공간을 똑같이 할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이아웃 웨이트라고 하는 거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될 텐데요. 자,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서 우리가 그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속성이 있길래, 어떤 특징이 있길래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말로 부르게 되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클립스를 열고요. 예, 이클립스를 열고 그 다음에 우리 에뮬레이터를 미리 띄워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4.2.2 에뮬레이터를 먼저 실행시켜 놓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 이제 뭐몇 번째 이제 해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제 초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기 시작한 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으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파일에 New를 누르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선택을 하면 새로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죠.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My Relative Layout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요? 자, 그리고 Package Name이라고 하는 게, Package Name이라고 하는 게 이 앱을 구분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ORG, 여기는 ORG, Android Town, 그 다음에 Relative, 뭐 이렇게 할까요? 예, Layout Relative 이렇게 해도 되고, 일단 여기서는 Relative라고까지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theme이라고 하는 거, 이건 테마죠? 이건 none으로 바꿔놓고요. 네, none으로 바꿔놓고, 자, next. 넘어가죠? 계속 이렇게 넘어가면, 네, 마지막에 이렇게 나올 거고, finish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면, 여기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쪽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보이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할 텐데, 가운데에는 레이아웃이 처음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지금 4.3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3이 지금 여기 로딩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조금 기다려서 모두 다 로딩이 되면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RES 밑에 레이아웃 밑에 액티비티 메인.xml이라고 하는 레이아웃 파일이 우리가 작업할 공간에 열리게 됩니다. 자, 이거를 탭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볼수 있다고 했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아래쪽에 그래피컬 레이아웃,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 탭 중에 XML이라고 하는 요걸 누르면 원본 XML 파일이 보이죠.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이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상위의 태그 이름이 relative layout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relative layout이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처음에 이 레이아웃에서 할수 있는 거뭐 있었죠? 자, 이거를 자, Hello World라고 하는 글자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소위 텍스트 뷰라고 하는 뷰를 이렇게 끌어다 당기면 얘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죠? 자, 이게 Relative Layout이라고 하는 게 갖는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를 실제 화면에서 막 여기 뭐 예를 들면 버튼을 하나 이렇게 끌어다 놓을 수 있겠죠? 자, 이 버튼을 하나 또 끌어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오, 이 밑에다가 막 배치할 수 있고요. 막 이렇게 왼쪽 아래로도 갖다 놓을 수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내가 화면에 있는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서 마음대로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어떻게 XML 코드로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점점 레이아웃을 복잡하게 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 앱을 위해서 복잡하게 구성을 하게 되면 XML 코드를 해석하면서 XML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XML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여러분이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가장 간단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버튼이라고 하는 거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없어질 겁니다. 얘도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없어져요. 그래서 전부 다 없앤 상태에서 버튼만 하나 추가해 볼게요. 버튼만 요 위쪽에 이렇게 가운데로 한번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버튼이 하나 추가가 됐죠, 그죠? 그 상태에서 XML이라고 하는 요 파일을 열어보면 요렇게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로 된요 뷰가 하나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이 버튼에 보여질 글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버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버튼이라는 글자가 이 버튼 위에 보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요게 버튼이다라고 하는 건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relative layout이라고 하는 이 가장 상위에 레이아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좀 간단하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XML namespace 그래서 XML NS라고 된 부분을 빼고 얘는 없애버리고요. layout width하고 height라고 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한번 없애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 선택해서 backspace 키를 누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라고 했죠, 그죠? 어떤 뷰든 모든 뷰는 layout width하고 height를 기본으로 가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match parent라고 되어 있는데 match parent라고 하는 거는 남아있는 공간을 모두 채우라는 게 match parent입니다. 공간이라고 했을 때 이제 여유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relative layout이 가장 상위에 있는 거니까 그 상위에 있는 게 가장 뭐죠? 화면 전체를 나타내는 걸 테니까 화면 전체를 꽉 채우라는 얘기겠죠. 이거는. 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버튼을 보니까 얘는 ID 값이 있어요. 이건 소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넣은 거니까 그대로 놔둬야 될 거고요. 자, 그 밑에 보니까 layout width하고 height가 있는데 wrap content로 되어 있으니까 글자 크기에 맞춰서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딱 맞춘 거네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아, align layout 및 다음에 align parent 탑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parent가 뭐예요? 부모 레이아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버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를 포함하고 있는 이 relative layout 태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relative layout 태그의 탑 위쪽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속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속성만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요거를 한번 선택하고 컨트롤 X로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잘라본 상태에서 우리가 저장을 하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고 그래피컬 레이아웃 탭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버튼이라고 하는 게이 부모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추가가 되고 나서 얼라인 패런트 탑으로 하니까 가장 위쪽으로 보내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왼쪽에 가서 붙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밑에다가 속성을 하나 더 추가해 준 거예요. 아까 이렇게 이걸 다시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넣기로 했어요. 이건 보니까 센터 허리젠틀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레이아웃 다음에 센터 허리젠틀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가로 방향으로 가운데 붙여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부모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넣고 나서 가서 보면 이 버튼이 가로 방향의 가운데로 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이 세로축으로 해서 정확하게 중간으로 딱 갖다 놓으면 여기 보시면 조그만하게 툴팁이라고 해서 패널이 조그맣게 보이죠. 그죠? 거기 보시면 센터 버티컬은 트루라고 보이게 됩니다. 자, 정확히 중간에다가 갖다 딱 놓으면 이게 뭐냐 하면 자, 이쪽에 다시 XML 원본 코드로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Align Parent Top이라고 하는 건 없어지고 Center Horizontal과 Center Vertical이 True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두 가지만 해놓으면 화면의 정중앙으로 얘가 간다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게 Relative Layout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 이제 하나씩 XML 코드상에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두 줄을 두 줄이 결국에는 이 부모 레이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는 부모 레이아웃 안에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지우고 나서 땡땡 붙인 다음에 자, 레이아웃 언더바하고 얼라인 페어런트를 위해서 대문자 P까지 입력해 보면 이런 속성들이 있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자, 얼라인 페어런트 탑이 있는데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이런 속성을 지정하지 않으면 얼라인 페어런트 탑을 기본으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쪽으로 추가를 할게요라고 해서 여기다가 true를 넣어주면 위쪽으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버튼의 밑에다가 새로운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다시 그래피컬 레이아웃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왼쪽에 form widget라고 팔레트 안에 form widget라는 폴더 안에 버튼이라고 하는 걸 끌어다가 요 버튼 밑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 버튼 밑으로 가면 얘가 요 작은 패널에 뭔가 속성이 이렇게 계속 바뀌죠, 그죠? 속성이 바뀌는데 그 중에 below라고 하는 게 버튼 1로 돼 있어요, 그죠? 이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걸 갖다 놓으면 이렇게 위에 있는 첫 번째 버튼 아래쪽에다가 두 번째 버튼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XML 원본 코드로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똑같은 버튼이 하나 추가가 돼 있어요. 그렇죠? 텍스트는 두 개가 똑같이 글자, 그러니까 버튼이 보이는 글자는 똑같아요. 근데 ID는 이제 버튼 2가 되고요. 버튼 2가 자동으로 만들어졌고 그 상태에서 보니까 얼라인 페런트 레프트가 true로 돼 있네요. 그렇죠? 아하, 이 left라고 하는 거는 부모 레이아웃의 왼쪽으로 붙이라는 건데, 이 왼쪽으로 붙이라는 게뭐큰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화면에서 만들면서 화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어쨌든 left가 아니라 이걸 top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걸 그냥 left로 한번 놔둬보고요. 아니면 이 left라고 하는 거를 없앨 수도 있겠죠. 자, 이건 조금 이따 한번 없애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있는 레이아웃 빌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 빌로우라고 하는 거 뒤에 보니까 add plus id slash 버튼 1이라고 돼 있죠. 이게 어디서 본 거죠? 자, 위에 있는 버튼의 id 값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레이아웃 빌로우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다른 뷰가 있으면 여기서 다른 뷰는 뭐예요? 이 버튼 입장에서 보면 다른 뷰가 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뷰와의 상대적인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뷰가 있으면 이 다른 뷰의 아래쪽에다가 얘를 놔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뒤에 오는 거는 실제 값은 다른 뷰의 ID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ID 값이 add plus ID로 돼 있죠? 똑같이 add plus ID에서 버튼 1이 온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align parent left라고 하는 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번 지워 볼게요. 자, 요거를 지우고 나서 자, 위에 누권 눌러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저장을 안 해도 얘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합니다. 다시 그래피컬 레이아웃으로 돌아오면 똑같죠. 그죠? 화면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화면에서 우리가 조정을 할 때는 왼쪽에도 자동으로 붙게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아까 그 속성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 우리가 이첫 번째 버튼을 추가할 때 얼라인 페어런트 탑이라고 했을 때이 페어런트는 부모 레이아웃의 여유 공간을 기준으로 잡는 거지만 자, 그게 아니라 부모 레이아웃이 아니라 똑같은 레벨로 그러니까 똑같이 같이 추가된 다른 뷰를 기준으로 우리가 배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배치하는 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자, 잠깐만 이동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보는 것처럼 자, 부모 컨테이너, 자, 부모 레이아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내가 버튼을 추가했으면 버튼을 담고 있는 그 컨테이너와의 관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페어런트가 결국에는 부모 레이아웃이 되는데 그거에 위쪽에다 붙일 거냐, 아래쪽에다 붙일 거냐,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다 붙일 거냐를 지정할 수 있고, 자, 그 부모 레이아웃의 가로 방향에 중앙하는 걸할 거냐, 세로 방향에 중앙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지정하면 아까 센터 오리엔탈과 센터 버티컬을 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부모 레이아웃의 가운데, 가운데면은 수평과 수직을 전부 다 포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부모 레이아웃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추가되어 있는 다른 뷰와의 관계를 가지고 배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어버브라고 하면 다른 뷰의 위쪽에다 붙여주세요. 빌로우라고 하면 아래쪽에다 붙여주세요. 그죠? To left of, to right of 그러면 왼쪽이나 오른쪽에다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사실 요 밑에 있는 것보다는 요 위에 있는 네 가지 속성을 사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형태의 속성을 상대 레이아웃에서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요거를 자, 그러면 이런 상대 레이아웃에 무슨 언제 사용할 수 있냐?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로그인 화면이에요. 자, 로그인 화면을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처럼 순서대로 추가하면서 구성하려고 그러면 레이아웃을 여러 가지를 써야 돼요. 예를 들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방향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방향을 바꿔가지고 또그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포함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화면에서 갖다 놓으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버튼만 하나 남겨놓고요. 자, 이제 버튼을 둘다 일단 지워보자. 자, 여기다가 로그인 화면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로그인이라고 하는 거는, 로그인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자, 텍스트 뷰 하나 처음에 갖다 놓자. 이렇게 텍스트 뷰를 갖다 놓고, 이 오른쪽 레이아웃에서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을 찾아서 여기에다가, 자, 한글로 ID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죠? 자, 그리고 글자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여기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으면, 여기다가 우리가 30dp라고 입력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크게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텍스트 뷰가 있으면, 텍스트 뷰의 오른쪽에다가, 자, 오른쪽에다가, 다른 위젯을 갖다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팔레트라고 하는 왼쪽에 보면 텍스트 필드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그 중에 여기에 있는 플레인 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갖다 끌어다가 여기다 붙입니다. 자, 여기서 왼쪽에 있는 ID라고 하는 텍스트 뷰 쪽으로 이 녹색 화살표 조그만 게 보일 때까지 이렇게 갖다 붙인 다음에 놓으면 그러면 ID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됩니다. 아, ID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입력 상자를 하나 만든 거네요. 그죠? 근데 이 입력 상자가, 자, 이렇게 하면, 뭐 크기가 안 바뀌죠? 그죠? 예, 얘가 어떤 화면을 차지를 하거나, 뭐, 요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크기를 아예 지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자 한번 크기를 지정을 해볼까요? 자 여기 아래쪽으로 오른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위드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자 위드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위드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어떻게 해볼까요? 160dp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면 자 이렇게 크기가 달라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작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를 120dp 정도로 해서 좀 줄여보면 요렇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ID가 아니라 이제 패스워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컨트롤 이걸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니까 여기에 텍스트 뷰 01이라고 하는 게 새로 붙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우리는 지금 뭐 직접 하나 만들어 보는 거니까 여기서 직접 끌어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텍스트 뷰를 또 하나를 여기다가 갖다 끌어 놓는데 ID라고 하는 글자 밑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좀 번거롭긴 하지만 새로 입력을 해 보면 두 번째는 비밀번호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를 마찬가지로 30dp로 넣어
넣어보고요. 저는 비밀번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 필드라고 하는 데다가 플레인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데, 우리가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는 점점점점으로 비밀번호가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 되죠. 그게 패스워드라고 하는 입력창이에요. 그래서 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여기다 끌어놓으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width라고 하는 거에다가 아까 120dp였나요? 120dp라고 입력을 하면 크기가 좀 작아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 상자, 텍스트 두 개와 입력 상자 두 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위아래에 이 입력 상자의 위치가 좀안 맞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좀 끌어다 당기면 이렇게 화면에서 우리가 직접 맞출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두 개 간에 이 정렬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디에다 배치하는가는 지금 다른 뷰하고의 상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잡기 때문에 실제 XML 코드를 보면 좀 복잡해지는 문제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자,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폼 위젯에서 버튼을 하나 오른쪽에다 한번 갖다 놔보자. 자, 버튼을 하나 갖다 놓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네요. 그죠? 그리고 버튼을 위쪽으로 이렇게 쭉 끌어놓으면 아하, 자, ID라고 하는 글자 입력 상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버튼까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자, 이 버튼에 들어가는 글자는 오른쪽에서 text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login이라고 하는 글자로 바꿔놓으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로그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붙이겠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게 상대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성한 그런 화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로그인 화면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activity main 이걸 저장하고 나서 자, Ctrl S 눌러서 저장하고 아래쪽에 탭을 눌러서 자, XML이라고 하는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탭을 눌러서 보면 자, 지금 코드가 자동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코드를 잠깐만 해석을 해볼게요. 자, 가장 위에는 relative layout이라고 해서 부모 layout이 있는 거고, 첫 번째 보니까 ID라고 하는 텍스트 뷰 우리가 추가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추가한 걸 보니까 이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이게 상대 레이아웃을 위한 속성이죠. 그래서 align parent left하고 top입니다. 어떤 화면에 이 relative layout은 전체 화면의 왼쪽 위에다가 붙여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왼쪽 위에 가서 붙은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비밀번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below라고 돼 있고요. edit text 1이라고 돼 있어요. 어? edit text 1이 누구예요? 얘가 edit text 1입니다. 그거의 below 아래쪽이라는 거죠. 아, 이 텍스트가 얘를 기준으로 잡은 게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잡았나 봐요. 그죠? 예, 그런 거죠. 자, 그거의 아래쪽인데 parent의 left를 줘서 왼쪽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아래쪽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왼쪽으로 보냈으니까 이쪽으로 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edit text의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순서가 막 바뀌어 있네요. 그죠? 이거는 그래피컬 레이아웃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순서가 막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자, edit text 2라고 하는 게 이거죠, 그죠? 자, 이거는 뭘 기준으로 잡았는지 한번 보죠. 여기 보니까, below라고 해서 edit text 1이 됐네요. 아, 이게 그 다음에 나온 거긴 하지만, edit text 1이 얘니까, 얘의 아래쪽에다가 얘를 넣은 거예요, 그죠? 그걸 아래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to right of라고 해서, text view 2. 이거에 오른쪽에다가 추가를 한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버튼을 가서 보면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parent right로 돼 있네요. 그죠? 아, 화면에 오른쪽으로 붙여주세요. 그죠? 예, 그 다음에 bottom, top, 오, 이렇게 막돼 있네요. 그죠? align bottom, align top이라고 하면서 edit text 1과 text view 2를 기준으로 잡았네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쪽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정렬을 하니까 위하고 아래쪽을 꽉 채운 그런 버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relative layout이라고 하는 건 화면에서 우리가 뭔가 갖다가 쭉쭉 끌어다 놓고 크기를 조정하면 바로바로 구성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드로이드에서 예전에는 linear layout을 기본으로 만들어줬어요. 자동으로. 근데 지금은 relative layout을 자동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화면에서 바로바로 보면서 수정하기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안드로이드 화면을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relative layout을 기본 레이아웃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실제 XML 코드에서 만들거나 할때 가장 개념적으로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리니어 레이아웃이에요. 왜냐하면 방향을 이용해서 차례대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할 때 가장 많이 구성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화면을 만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화면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 RES의 레이아웃 밑에 액티비티 메인.xml 파일이 있는데 이걸 하나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Ctrl C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레이아웃 폴더를 선택한 상태에서 Ctrl V를 누르면 자, 같은 이름으로 복사할 수 없으니까 다른 이름을 지정하라는, 넣어달라는 화면이 보이게 돼요. 네, 네임, 이름이 충돌하니까.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카피 여부를 빼버리고요. 자, 요거를 activity menu.xml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이걸로 이름을 바꿔주고 OK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activity menu라고 하는 걸 눌러보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그 화면 그대로 보여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보고요. 자, 우리가 만들었던 요거를 전부 다 삭제를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 선택해도 되고요. outline이라고 하는 오른쪽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부 다 자, 요걸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아래쪽을 선택해주면 전부 다 선택이 되죠. 그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delete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delete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다 없어지죠. 그죠? 자, 다 새로 없앤 다음에 새로 한번 추가를 해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아래쪽에 activity menu.xml을 선택을 하면 가장 기본적인 relative layout 태그밖에 안 남아있죠. 그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추가를 할 건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화면을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에 타이틀바, 이것처럼 타이틀바나 이런 것들이 있고, 아래쪽에 뭔가가 있고, 가운데 화면을 꽉 채워주는 거예요.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보통 이제 OK, Cancel 같은 확인, 취소, 아니면 확인, 닫기 이런 버튼들이 있는 공간이 있고 위에는 타이틀 공간이 있고 아니면 위에 메뉴 같은 공간이 있고 가운데가 리스트 뷰나 나중에 하겠지만 리스트 뷰나 아니면 그림을 보여주는 이미지 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 한번 Relative Layout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타이틀 공간, 여기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타이틀 공간을 한번 버튼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자, 버튼을 여기다 하나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버튼의 한쪽을 끌어다가 이렇게 쭉 갖다 놓으면 버튼이 위쪽을 꽉 채우게 됩니다. 이게 버튼이 아니라, 만약에 레이아웃이라면, 레이아웃도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레이아웃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도 이런 식으로 한번 채워볼게요. 근데 아래쪽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레이아웃으로 한번 채워볼까요? 네, 레이아웃으로 한번 채워보죠. 자, 똑같이 Relative Layout이라고 하는 걸 끌어다가 추가하면 오, 레이아웃이 추가가 되네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View Group 또는 레이아웃, 그러니까 다른 뷰들을 담을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걔 자체도 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할때 뷰와 뷰 그룹의 관계라고 하는 걸 했는데요. 자, 뷰 그룹이 뷰를 상속했기 때문에 똑같이 걔도 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버튼도 텍스트 뷰를 상속한 거거든요. 상속이라고 하는 게 객체 지향에서 상속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상속이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속성을 그대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 그러니까 뭐 새로운 애를 낳았다라고 하면 그 애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걔도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그 여기서도 뷰 그룹, 뷰들을 담고 있는 것도 뷰를 상속을 받으면 걔도 뷰입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 또는 렐러티브 레이아웃 안에 추가될 수 있는 게 뷰지만 그 안에 뷰라고 할수 있는 레이아웃도 추가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자, 이거를 여기다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 놨는데요. 자, 렐러티브 레이아웃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Relative Layout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크기가 잘 조정이 안 되네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Relative Layout 안에다가 우리가 버튼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 버튼을 끌어다가 화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아웃라인에다가 갖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에다가 버튼이 추가가 됩니다. 아, 렐러티브 레이아웃 안에 버튼이 추가가 된 거네요. 그렇죠? 똑같이 또 다른 버튼을 하나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 똑같이 추가가 됩니다. 자, 버튼 두 개가 레이아웃 안에 이렇게 추가가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렐러티브 레이아웃 선택에도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맞춰 놓으면 크기가 조정이 돼요. 그래서 버튼 두 개가 들어가 있고 relative 레이아웃이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아래쪽으로 붙이면 또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선택하고 아래쪽에다 갖다 놓고 자,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버튼이 지금 두 개라고 했으니까 버튼을 이동하기가 힘들군요. 얘가 자동으로 잡고 크기를 설정을 해서 자 그러면 요렇게만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 버튼이 나중에 확인 취소, 확인 닫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정렬을 해보고요. 자 Relative Layout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아래쪽에다 붙여놓은 거죠. 그럼 Relative Layout을 좀 구분할 수 있게 영역이 지금 잘안 보이니까요. 얘는 뭐 뭔가 위젯이 추가되기 전까지는 뭔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죠? 투명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있는 Background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백그라운드 선택하시고 샵 누르고 FF00 FF00 그래서 녹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엔터 치시면 자, 아래쪽에 공간이 지금 녹색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운데다가 리스트 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리스트 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할 거니까요. 여기 가운데에다가 우리가 일단은 어떤 걸 갖다 놓아 볼까요? 자,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다른 것들을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요. 가장 간단하게 텍스트 뷰를 한번 갖다 놓아 볼까요? 자, 텍스트 뷰를 여기다 한번 갖다 놓아 볼게요. 자, 이렇게 버튼 아래쪽에다가 갖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쭉 끌어당겨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갖는 공간이 있고요. 자, 요 공간을 아래쪽까지 끌어당기면 자, 요런 형태로 되겠죠. 그렇죠?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가장 아래까지 끌어당기면 요런 모양이 되는데요. 자, 요런 모양에서 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건 뭐냐면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를 아래쪽까지 전부 다 채우는 이런 형태로 되면 요 밑에 있는 공간하고 중첩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 위에까지만 보여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딱요 Relative Layout 1이라고 해서 아래쪽에 추가한 요바 같은 것까지만 공간을 이렇게 채워줘야 돼요. 근데 이게 자꾸 위로 올라가 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자, 요 일단은 요거를 여기까지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XML 코드에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시면 자, 레이아웃 다시 가서 보면 텍스트 뷰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 텍스트 뷰는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하이트가 랩 컨텐트로 되어 있는데요. 얘가 화면을 꽉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코드상에서 한번 바꿔보면 위에 있는 매치 페어런트라고 하는 속성을 복사해서 얘한테다가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빌로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빌로우라고 하는 게 버튼 1일로 돼 있으니까 버튼 1이라고 하는 위에 쪽에 있는 버튼 아래쪽으로 얘를 붙여주라는 거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으면 안드로이드 땡땡 그다음에 레이아웃 어버브라고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브라고 넣고 여기다가 아이디를 아래쪽에 있는 바에 해당하는 얘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아이디가 없네요. 그죠? 예, 아이디가 빠져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아이디를 한번 먼저 넣어보죠. 자, 안드로이드 땡땡 아이디는 @+id 한 다음에 relative 아니면 레이아웃이라고 할까요? 자, 레이아웃 1이라고 해서 아이디를 주고요. 요 아이디를 그대로 이 밑에 있는 레이아웃 어버브에다 갖다 넣어주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일종의 바로 위까지만 얘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자,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하이트가 화면 전체를 채워주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위쪽에 어떤 것 아래쪽에다 붙여달라.
아래쪽에 어떤 걸 위까지만 붙여달라를 지정을 하면 그 나머지 공간만을 채우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 보면 자, 이런 형태로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형태로 보이지만 실제 아까처럼 그렇게 적용한 속성이 딱 매칭이 되면 가운데 공간만 채워줄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 relative layout이 parent left, 그렇죠? parent bottom 쪽으로 붙게 돼 있고, left, right,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일단은 width, height가 전부 다 랩 컨텐츠로 되어 있네요. 그죠? 화면에서 아까 그래픽컬 레이아웃에서 보이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 화면에서 만드는 거하고 실제 XML 코드하고 다른 부분들이 여기서 막 생기게 됩니다. 자, 뭐 이건 뭐 나중에 가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코드상에서 한번 바꿔볼게요. 자, relative layout이라고 해서 아래쪽에 추가한 거에 width를 match parent로 예, 만들어 버리고요. 그 상태에서 다른 것들 없애고 그냥 align parent bottom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다시 graphical layout을 보면 자, 아래쪽에 정확하게 딱 매칭이 됐죠, 그죠? 예, 그리고 텍스트 뷰는 아직도 이거 위에 가서 올라와 있진 않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텍스트 뷰가 전체를 채우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바텀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필요가 사실 없어요. 이거를 없애고 나서 이런 형태로만 두 개의 속성을 남겨두고 다시 가서 보면 정확하게 요 가운데 부분만 채워진 걸볼 수가 있죠. 아하,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화면에서 이렇게 그냥 만드는 거하고 실제 코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화면을 만들 때는 XML 코드에서 뭔가 구성해야 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주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 가운데 정확하게 화면을 전체 다 채우면서 위하고 아래 부분만 제외한 부분을 채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가운데 채울 부분을 매치 페어런트라고 하는 걸로 해서 가운데를 전부, 화면을 전부 다 채우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것과 아래쪽에 있는 것을 레이아웃 빌로우와 어버브로 지정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실제 앱의 화면을 만들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구성이고요. 자, 이런 형태의 구성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Relative Layout이라고 하는 걸 썼을 때 XML 코드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Relative Layout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